공동기획전 캠프 넘버원 거제도 포로의 일상은 거제도로 들어온 6.25 전쟁 포로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전시입니다. 인구 10만의 평범한 어촌이었던 거제도는 최대 17만 3천여 명의 전쟁 포로와 10만여 명의 피난민이 유입되면서 순식간에 사람들로 북적이는 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제도에 새로 설치된 포로 수용소는 다양한 국적과 계층의 전쟁 포로들을 품음으로써 제1의 포로 수용소 캠프 넘버원이란 명칭을 부여받습니다. 이처럼 이번 전시는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수용된 평범한 포로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들이 느꼈던 슬픔, 기쁨, 그리고 희망에 공감하며 다시금 평화를 되새기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기획되었습니다. 이번 전시는 공간과 사람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1부 캠프 넘버원과 2부 포로의 생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부 캠프 넘버원에서는 거제도 포로 수용소의 설립 배경과 수용소의 공간 구성, 그리고 그 안에서 생활한 관리자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2부 포로의 생활에서는 포로의 하루 일과와 특별한 날을 전합니다. 먼저 프롤로그에서는 1950년 6.25 전쟁 발발, 1951년 거제도 포로 수용소 설치부터 1954년 운영 종료 시까지 수용소 내 주요 사건들을 연표로 전시하고 있습니다. 연표와 함께 LST 선을 타고 거제도로 입항하는 포로들의 모습을 담은 영상으로 전시가 시작됩니다. 1부 캠프 넘버원입니다. 1부 캠프 넘버원에서는 수용소의 설립 배경과 공간 구성, 그리고 관리자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거제도 포로 수용소 곳곳에 둘러진 철조망은 수용소 안과 밖을, 그리고 내부의 경계를 구분지었습니다. 거제도 포로 수용소는 4개 구역과 그 하부 구조인 28개의 수용동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중앙 계곡에는 제6구역, 동부 계곡에는 제7, 8, 9구역이 설치되었으며, 수용동 내부는 관리자 공간과 포로 생활 공간으로 나뉘었습니다. 그 밖에 특수시설로 민간정보교육국 교육동과 야전병원, 감옥 등이 자리 잡았습니다. 거제도 포로 수용소는 국적과 출신, 이념이 다양한 사람들이 사는 하나의 작은 세상이었습니다. 포로 수용소에는 북한군 포로 15만여 명, 중국군 포로 2만여 명등 최대 17만 3천여 명의 포로가 수용되었습니다. 또한 대규모 포로를 관리하기 위한 부대 병력과 행정 인력, 포로를 심문하거나 의사소통에 필요한 통역원, 그리고 포로 재교육을 담당한 교관, 이 밖에도 의사와 간호사, 목사와 신부, 각종 편의시설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로 등록 과정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영상 자료와 더불어 수동식 DDT 살분기, 식기류 등의 실물 자료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2부 포로의 생활입니다. 2부 포로의 생활에서는 포로의 하루 일과와 특별한 날을 전합니다. 6.25 전쟁으로 일상이 무너져버린 포로 수용소 밖과는 달리 포로들의 일상은 평범했습니다. 새벽 5시 30분 기상과 동시에 아침 식사를 하고 6시 30분 점호를 받았습니다. 일과 시간에는 포로 생활에 필요한 물자 운반, 도로 보수 작업, 환경 작업, 취사장 작업 등 단순 노역을 했습니다. 오후 5시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면 취침점 전후 시까지는 자유 시간으로 세탁을 하거나 운동과 독서 등의 개인 취미 활동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용소 당국은 포로의 인권을 보장하는 제네바 제3협약을 준수하고 있으며 침공 포로까지도 잘 대우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교육 활동과 각종 행사를 지원했습니다. 포로에 대한 교육 활동은 1951년 6월부터 1952년 5월까지 진행되었습니다. 포로 교육이 진행된 1여 년 동안 포로는 대장장이, 목수, 이발사,
구두수송공, 인쇄공 등의 직업교육과 문맹교육을 받았습니다. 또한 포로올림픽, 음악 및 연극공연, 작품 전시회 등 교육 결과를 선보이는 특별한 행사도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 에필로그는 거제도 포로수용소를 주제로 한 문학작품과 함께 당시 수용소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는 작품 속 문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군 포로로 거제도 포로수용소에 수용되었던 최영철님의 회고 인터뷰가 상영됩니다. 캠프 넘버원 거제도 포로회 일상에서는 포로들이 여가 활동 시간에 직접 그린 그림 두 점과 경비병, 의료진 등 포로 관리자들이 사용한 수통, 나침반, 야전 전화기, 그리고 항생제와 약절구 등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에필로그 한 켠에 마련된 포켓 공간에서는 포로 수용소의 못다한 이야기를 담은 다양한 사진 자료를 미니 아카이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공간과 사람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거제도 포로 수용소와 포로의 삶을 중심으로 기획되었습니다. 거제도 전역에 설치된 수용동과 주요 건물을 대형 지도와 함께 당시 사진들과 비교하다 보면 어느 순간 1950년대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있는 듯한 생생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네바 제3협약과 포로 재교육 프로그램에 의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포로와는 다른 삶을 살았던 6.25 전쟁 포로들의 일상과 직업교육, 공예교육, 포로 공연 등의 특별한 날은 꼭 전시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1999년 10월 개관하여 올해로 개관 22주년을 맞은 포로수용소 유적박물관은 거제도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내 위치하고 있으며 6.25 전쟁 포로를 주제로 한 국내 유일의 전문 박물관입니다. 거제도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은 전쟁존, 포로존, 보건존, 평화존 등총 4개의 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포로수용소 유적박물관을 비롯해 6.25 역사관, 디오라마관, 여자포로관, 포로폭동체험관 등 12개의 전시관이 분동형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유적공원 내 남아있는 경비대 막사 등의 일부 잔존 유적지는 1983년 12월 경상남도 문화재 자료 제99호로 지정, 보호되고 있습니다. 포로수용소 유적박물관은 언제 어디서나 역사의 숨결을 함께 나누고 소통하는 박물관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무한한 애정으로 포로수용소 유적박물관과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